어항과 금붕어 얘기 아세요? 아니요. 어항과 금붕어는 미국 텍사스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금붕어 가지고. 텍사스 갖고. 어항에 이렇게 칸막이. 어항 칸막이를 가운데 딱 넣었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금붕어가 부딪히다 보면 아,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구나 하고 못 넘어가요. 칸막이를 빼도 못 넘어가요. 아, 그거 바로 너 이렇게 얘기하면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 슬로우. 오케이? 다시. 형, 다시. 근데 그 칸막이를 빼도 금붕어는 그걸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계를 안 거죠. 근데 절대 인간은 그러면 안 돼. 인간은 기계보다도 아,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요? 들은 대로 얘기하라고 지어내지 말고. 인간은 기계보다 뛰어난 존재고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요. 알겠죠?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탱탱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준이한테 세준아 근데 인생은 탱탱볼 같지 않냐? 어제 깜짝 놀랐어 진짜. 왜냐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아, 그건 인생은 똑같아요. 100번 넘어지다 보면 한 번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인생은 뭐다? 탱탱볼이다. 그렇지. 아, 에브리바디 탱탱볼. 둘, 셋. 탱탱볼. 형. 아, 여기 진짜 웃기다. 모든 사람은 그늘 같, 나 나무 같. 아, 제발. 그러니까 질서라는 단어가 없었어. 아, 제발 그 말 못 듣겠어. 그 장군 한 명이 있는데 걔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무패 전설의 장군님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걔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요.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의 꿈을 키웠지. 어? 형 꿈이 뭔데요? 포기하지 마라. 형 꿈이 뭔데요? 뭉쳐라. 어?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무패 장군님 두 번 봤나? 아, 탱탱볼이다. 인생은 탱탱볼이다. 인생은 아프다. 몸이 안 좋아요, 동찬이가. 아, 네네. 아파도 널 놓지 마. 흥으로? 절대 빈틈이 보여서는 안 돼. 왜? 그 무대는 곧 우리 무대고 우리가 꽉 채워야 이게 약간 형이 약간 진짜 내 그만큼은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 아빠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아빠 왜 이래? 어? 아니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 요즘 이상해. 내가 아빠 왜 이러니?